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두 분은 갑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한국 생활을 모두 접고 우리 아프리카로 떠나자라고 하신다면 따라가시겠어요? 저는 일단 기도를 한다고. 네. 기도를 해보겠다. 벌고. 네. 해보고. 네. 주님이 너만 가라 그런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군요. 그럴 것 아유. 같아요. 네, 수지 씨는. 그게 뭐 선교 가자는 걸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 믿음. 네, 끝. 네. 다들 어떻게든지 피하시군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요. 남편이 하나님께 그런 음성을 딱 듣고 가자 하면 무조건 따라가셨다고 하는데요. 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아프리카 원주민보다 더 가난한 선교사 박상원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저 멀리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라는 다소 예. 낯선 곳에서 지금 선교사로 살고 계시죠. 예. 예, 남편분 제가 소개 올린 것처럼 남편이 가자 해서 따라가셨고 또 우리 작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작가분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을 정도로 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이제 선교사님으로 떠나셨는데 남편분도 선교사님이시고 좀 오랜 기간 좀 떨어져 살았었다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져 사신 거예요? 아 그때요 저기 남편이 네. 독일에 산업 연수생으로 네. 독일에 국비 장학생 독일 예. 정부에서 이렇게 국비 장학생으로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을 예. 임신하고 한국에 있었는데 이제 너무 희망이 부풀었죠. 네. 연수 끝나고 오면은 우리는 굉장히 뭐 잘 살 거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살은 것이 네.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네. 주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독일에 가서. 독일에 가서 혼자? 예. 예, 예. 그러니까 몇 년도에 결혼하시고 몇 년도에 출산하신 건데? 75년. 75년 결혼하시고. 76년 3월에 떠나고. 어머. 떠나서. 저는 76년 9월에 아이를 낳고. 혼자? 예. 남편 없이? 예. 예. 그래도 임신을 해놓고 가셨네. 뭐 할 건 해야 되니까. 예. 예. 아, 같이 가시면 안 되나? 그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국비 장학생 네, 한 분만. 예. 예, 그리고 또 장학금 받는 것도 혼자밖에 살 수 없었어요. 아. 예. 아니 근데 혼자 편지로 이렇게 난 하나님 영접했고 내가 신학을 하게 됐고 편지로만 다 받아보신 내용이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뭐지? 어째서 북치고 장구치고 놀라셨겠어요. 예, 근데 이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네.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예. 그 마음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찾아서. 예. 근데 이제 몇 달 지나서 예. 이미 말라에 왔다고 예. 편지가 온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철야 기도 가서도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우리 가만 놔둬도 예수 잘 믿고 살 사람들인데 네. 왜 이러시냐고 막 울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뭐 이미 떠났으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몇 달 이렇게 한두 달 동안 연락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셔갖고 아프리카로 보내셔도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제가 이제 달랬어요. 그리고 그래 아프리카보다 더한 곳에라도 가서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네. 맞아.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리롱웨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에 말라이에 밤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아, 뭐 내렸는데요. 네.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내렸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쫙 보이는데 네. 흑인하고 백인들이 쭉 서 있고 아시아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어요. 네. 저희 아들 보고 저 사람 아빠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요. 네. 그러니까 84년도에 만난 아빠가 너무 변했어요. 1년 먼저 갔는데 예. 너무 까맣고 너무 말라갖고 나라 이름이랑 똑같네요. 말라는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하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이 벨트가 너무 크니까 말라갖고 모수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갖고 이렇게 쉬어보니까 여섯 개가 뚫려있는데. 아이고. 살이 계속 빠지셨네. 예. 네. 그러니까 이 벨트 살 돈도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처음부터 끝에 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칸씩. 그것까지 네. 따지면 여섯 칸이 아니고 더 뚫었을 수, 더 빠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냥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는 가만 놔둬도 있어. 잘 믿을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울면서 그랬어요. 근데 뭐 선교사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외로웠대요. 그지 외롭지. 말라에서 1년이 유럽에서 그 9년 살 때보다 훨씬 외롭고 당연히요. 힘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막 반갑고 기쁘고 힘이 되고 막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근데 다음 날 돼서 아침이 돼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브란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살던 지역으로 갔는데 공항에 내리니까 흑인들이 한 10명이 마중을 나왔어요. 너무 반가워하고 우리를 보더니 막 끌어안고 난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끌어안는 거 그때는 낯설지. 예. 그래서 아우 막 반가운 척은 하는데 같이 못 끌어안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우리가 산 이제 1년 가까이 1년은 안 됐지만 한 7, 8개월 가까이 혼자 살던 아프리카 그 집사님 댁에 얹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돈도 없고 가난한 선교사를 그냥 모시고 사는 거예요. 생활비 조금씩 주면서 얹혀 살고 이제 거기서 세 식구가 얹혀 사는 거예요. 아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 그 집에서 그래도 두 달을 먹여줘서 그러니까 뭐 조그만 생활비 조금씩 내고 두 달을 먹여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회 다니고 교회 갈 때가 그래도 참 행복했어요. 교회 가는 처음으로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그래도 아무리 내 마음이 강박해도 회개를 해요. 그 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우리는 그래도 버스라도 타고 가는데 그분들은 걸어와. 버스비도 없어서. 그래갖고 집 교회 오면은 너무 좋아요. 막 춤추고. 아버지 집에 내가 오늘도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현지인들이 그래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뭐 그거를 알아듣고 나서 어머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나는 그냥 오늘이라도 버스라도 타러 밖에 나오는 게 좋아서 온 건데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뿐이고 또 오는 버스를 타면 가슴이 또 답답해서 어떻게 또 그 집 가서 일 또 사나. 그럼 이제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했는데 두 달쯤 되니까 내일 우리 집으로 이사한다. 대골 같은 집으로 이사하니까 오늘 저녁에 보따리 다 싸놓고 자 이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말을 잘못했어요. 대골은 무슨 대골이야. 알프스라고 부르는 게 여긴데 뭔 또 대골이야. 그리고 콧방울을 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를 데리고 그 이제 자기가 두 달 동안 칸 맞고 뭐 이런 집에 갔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대골은 아니라도 우리 식구끼리 살 수 있고 그렇죠. 공간이 생겼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살면서 또 버스를 타도 우리가 종점에서 타니까 그냥 이렇게 중간에서 안 타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지내는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가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처음에는 이제 몰랐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서 광고 시간을 해요. 광고. 누구든지 배고 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다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다고. 그거 알아들으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광고 시간에 시험에 걸린다. 뭐? 뭐라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바로 옆에 있어. 멀리서 찾지 마. 이제 제가 속으로. 그렇지. 뭐해 멀리서 찾아. 옆에 있는데. 네. 막 그러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제 오면서 싸워. 우리 집에 왜 오는지 내가 알았다고. 그냥 내비두라고. 내비둬도 오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왜 광고하냐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우리야. 우리. 차 안에서 내가 막 그래요. 그러면 당신 아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은혜로 뭐 그러다가 지금 두 시간도 안 돼서 뭐 하는 거냐고. 버스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아무도 우리 한국말 모르니까 뭐 네. 막 싸워요. 아니 그 사실 선교사님은 이제 소명을 받고 떠나신 거니까 네. 이해할 수 있는데 아내와 아들은 네.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오라고 해서 왔다가 지금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부 싸움을 잦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완전히 전쟁 때 집이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네.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막 싸워요? 아니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영적인 어머니 절 보고 영적인 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어머니가 오셔서 네, 그렇죠. 자기들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도 어떻게 싸워요? 근데 못 싸우죠. 네, 일단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말 몰라도 우리 네. 얼굴 보면 싸우는 표정을 알죠. 알아요. 알죠. 네. 그냥 못 싸워요. 그냥 그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억지로 웃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가면 싸우는 거예요. 아, 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니 떠나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내 아들 데리고 한국 가야겠다. 비행기표가 네. 편도비에 비행기표로 사서 보낸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내가 그냥 가겠다 그래서 돈 달래서 그냥 어디 갈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아 남편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네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도 쓸 줄도 모르고. 이 초등학교면 납치 감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게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울면서 나를 보내라 한국으로 예. 보내면 내가 돈 벌어서 내 선교비 보내주겠다 예, 예, 예. 오, 그렇죠. 그게 좋겠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대꾸도 안 해요 나중에는 피해 다니고 제가 앞에 나타나면 저리 가고 아니 그곳에 다른 한국 선교사분들은 없었어요? 말라이 없었어요 그거 우리가 사는데 그거 한국인 가정에 한 가정 계셨지만 그 가정은 물리치료사로 독일 미션에서 파송받아온 거예요 그분들은 알프스에 사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군요. 네. 아~ 예. 그러니까 뭐 차도 보내고 아~ 냉장고, 세탁기 무슨 뭐 그냥 모든 거를 다 해서 보내고. 아~ 그런데 내가 그 집에 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도 그래서 먹이고 싶어요. 그 집에는 막 냉장고 수북히 싸놓고 먹을 게. 그건 음식도 아닌 거예요. 계란이나 우유. 그냥 비싸냐고 물어보니까 안 비싸대서 아, 오늘 또 이제 가서 이거 가지고 얘기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집에 와서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까 네. 뭔 얘기를 해? 당신은 얘기하다 보면 꼭 싸우려고 든다고. 그냥 자 피곤하니까. 근데 제가 아,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우리 아들한테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만 날마다 먹으면 돼. 당신한테 절대 싸우자고 안 할 거. 진짜 안 할 거라고. 그거만 하자고. 근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오늘 밤 세워서라도 내가 이 대답을 드러내리라 결심을 한 거예요. 네. 대답만 하라고 안 사줘도 좋으니까 대답만 해. 네. 안 할 걸 왜 대답하냐. 그래서 참 당신은 너무 답답한 사람이래. 여기 왜 왔냐고. 왜 왔냐는 거예요. 선교사의 아내로 왔으면 선교사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지금 당신 하는 짓은 누가 볼까 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래. 안 부끄럽다 그랬어요. 막 그때 제가 막 계란 한 개 우유 한 컵도 못 먹이는 게 선교사 생활이라면 나 선교사 그만두겠다고. 네. 나를 보내라고. 이렇게 하려고 편도 비행기표 사서 보냈니. 난 가겠다. 이제 그날부터는 뭐 누가 있거나 말거나 막 싸우고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팔롬베라고 하는 아주 그 어려운 지역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고 선교사님 모시러 왔어요. 우리는 이제 처음 와갖고 아직도 아프리카가 무서운데 한 번만 모셔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3일을
어떻게 막 무서워도 그냥 막 찬송가 부르고 또 그래도 무서우면 또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가서 3일 만에 왔는데 뭘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뭐야 했더니 몰라. 풀어봐. 그래서 풀어보니까 계란이 수북히 쌓여있어요. 어머. 우와. 제가 쉬어봤어요. 이게 80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뭐 계란인지 몰라. 시컷 먹여. 그래서 저희 아들을 계란을 날마다 먹여. 막 삶아 먹이고 국 끓여 먹이고 맨날 그동안은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정말 안 싸웠어요. 아 끝났네. 계란 80개 싸움이. 먹을 동안은? 먹을 동안. 응. 그럼 다 먹고? 또 싸웠죠. 아, 당연하죠. 막 그때는 이제 더 싸웠지.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 가난한 배고픈 사람들을 통해서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갖고 누구든지 결안 나는 다 키우는 사람 결안 나면 다 선교사님 드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3일 동안 모은 게 80개인데 그거 다 먹이고 또 싸우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손 좀 봐야 되겠다. 넌 네가 하도 결안 타령해서 내가 결안을 80개나 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저를 병으로 치셨어요. 에? 제가 황달병 말라리아 걸려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싸움을 딱 멈추시게 된 거예요? 병에 걸리셔서? 아니죠. 그냥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다가도 조금 정신이 돌면 또 싸우는 거죠. 싸우면서 내가 나 죽을 것 같아. 혹시라도 여기서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마. 죽기만 내가 나 여기다 묻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죽어서도 이제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끌어안고 당신 안 죽어. 안 죽어 염려하지 마. 근데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지 마. 그리고 싸운 거예요. 애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도망가요. 너무 어린 마음에도 정말 지겨운 거예요. 그럼요. 도망을 가요. 그럼요. 그래갖고 지방에 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울고 살려달라고 했다가 데려가라고 했다가 남편한테 대들었다가 이게 너무 우왕좌왕하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밤에 내가 오늘 밤은 못 살아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기도해달라고 또 그러면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성의 없이 해주고 누가 아프리카 사람들 와서 해달래면 막 끌어안고 정신없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의 없이 기도해주고 와서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기도를 해달랬구나.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횡설수설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누가 또 온 줄 알았어요. 밤이고 나중에 막 오니까. 아, 이 밤에 또 누구야 귀찮게. 그러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천정을 뚫고 내려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오. 근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제가 그만 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담을 간증을 들을 때 한 번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어. 아이고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막 그러고 한국에서 이제 또 간증 집회도 다니고 네네네. 뭐 저도 할 건 다 했어요. 네네네. 크리스찬으로서 네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신 잃고 있다가 나중에 깼는데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러고 일어나라 그랬는데 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아버지 그랬어요. 근데 막 눈물 콧물 범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맨날 하나님은 당신을 불렀지 나를 안 불렀어. 난 정말 재수 없이 온 거야. 나는 정말 재수 없어서 당신과 결혼한 그 죄로 온 거야. 맨날 그랬거든. 네네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당신만 쓰시고 나는 이게 난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사용할 것이다. 막 울었어요. 엎드려서. 근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저는 거듭났어요. 아버지 저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지금 너 있는 그 모습은 내 이름을 더럽힌다. 네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를 막고 있다. 예, 그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울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장면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애들 오면은 걔들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우리 아들은 땅은 썰어먹여도 두껍게 썰어먹여 걔들은 얇게 썰어먹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아니, 저는 엄마잖아. 저는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그리고 밥을 떠가지고 에이 저 사람들 가면 우리 아들 도매게 이지르고 이렇게 네네. 감췄나 봐요. 밥을 네. 감춘 근데 막 울면서 왜 이런 것만 보여주시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지 않냐고 네. 또 거기서 막 따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거듭나야 된다. 너가 이것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야.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땅을 두껍게 썰어먹이고 밥을 감추고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근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냥 엎드려서 울기만 했어요. 막 울면 잘못했다고 그때서. 근데 누가 여기를 탁 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 데리러 오신 줄 알았어요. 놀래갖고 쳐다보니까 새벽에도 우리 또 가정 예배 드려요. 낮에는 싸울망정. 네. 새벽 기도는 꼭 드렸어요. 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려고 나왔는데 하도 울고 끝이지 뭐라고 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리고 여기를 치는데 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저런 천사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너무 더러워서 이걸 못 봤구나 이런 생각이 저기 의자에 앉으라고 그 밑에 바로 무릎 꿇고 막 울었어요. 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의 너무 악한 아내였다고 한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끌어안고 아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안 싸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약을 두 가지만 고치겠다고 먹던 약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아니, 홍달하고 말라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치료받으려고 먹던 약을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막 주워주는 쓰레기통을 뒤져가고. 이러면 안 된다. 약은 먹고 우리 기도하잖아. 그렇죠. 그럼. 근데 너무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서 달력에다 동그라미 또 100개를 했어. 이 동안 내가 두 끼 금식하고 한 끼만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당신 마음 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고 데려가시면 천국 가니 감사.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중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가고 싶어서 병원에 가자고 선교사님한테 나 좀 그때까지도 의사하고 이게 1대1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날 병원에 데려가라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래 당신은 아직까지 살아있었냐고. 당신이 병원을 안 와서 죽은 줄 알았대. 아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왔냐고 저를 정밀검사 다 하더니 무슨 약을 먹었냐는 거예요. 두 가지 병에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네. 너무 감사, 내가 살았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내가 키울 수 있다는 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활이 이제 제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알프스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알프스예요? 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았지만 그 그림을 바라보는 내가 변했기 때문에 시선이 바뀐 거죠. 알프스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셨는데 말라위에서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함께 일하던 원주인 목사님이 예. 우리를 배신한 거예요. 어머 왜요? 너무 가난하니까 선교사가 원주민 목사님보다도 더 가난하단 선교사니까 그분도 지겨운 거예요. 선교사를 만나면 선교사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쵸. 그냥 조금만 도움은 주지만 그냥 우리 못 먹고 굶주려가면서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거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원래 모국에서 이게 지원 대형교회에서 뭐 지원 같은 걸 좀 기대할 예. 수 있었겠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자비 선교 예 개척 선교사로 그렇죠. 조금 선교비를 500불을 약속하고 뭐 그래서 10만 원 주고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사니까 예. 거기서 집세 내고 그러고 나면은 백화점에 같이 먹어야 되는 돈만 남아요. 그러니까 애는 학교를 가다 말다 가다 말다. 아이고. 그러고 사니까 그분이 그 파키스탄계 스웨덴 선교사님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분이 참 똑똑해요. 설교도 잘하고. 예.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독일에 이제 몸도 안 좋고 선교보고 할 겸 갔는데 우리만 있는데 우리는 뭐 차도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 없으면 우리 둘이 버스 타고 가기도 힘드니까 교회도 잘 안 가고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그런 중에 그분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가난한 선교사를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배신해야지 자기가 이제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분이 너무나 많은 약속을 내가 집도 지어줄 거고 교회도 지어주겠다 차도 사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주민 목사님들은 선교사들 만나면 선교사들이 물량 봉쇄를 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가난하니까 같이 서로 사랑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분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비자를 못 받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돈 받는 거를 뇌물을 써가면서 이민국한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다. 아프리카 사람, 말라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헌옷 팔아먹는 사람, 선교사다. 막 이렇게 누명을. 모함을 했군요. 예, 그래갖고 이민국에서 우리한테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외국에 살면은 체류 비자를 안 주면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그냥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와질란드에서 일하기보다는 비자 나오기 전에 모잠비크가 전쟁 중일 때 예. 모잠비크를 먼저 가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모잠비크에 선교를 저희가 시작한 거예요. 예. 생명을 내걸고 정말 시작을 한 거예요. 내전 중인데.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맨날 뭐 사람 죽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기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휴. 근데 정말 말이 그렇지 그 모잠비크로 떠나면은 우리가 잠을 못 자요. 그렇겠죠. 그럼. 예. 왜냐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그렇죠.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수 있을지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일주일이 돼야 돌아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 그래서 오면은 뭐 가지 마. 이제 모잠비크 가지 마. 딴 사람들 다 하긴 도 그냥. 예.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마. 우린 차도 없어서 그냥 공항까지도 못 데려다 줘요. 그러면 저 혼자 본인이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아이고. 25분 거리인데 그땐 예. 차로 못 다녀요. 차가 있어도 예. 그 갔다가 오면은 항상 더 말라가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가지 말라라면 다시는 안 간대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게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 못 믿는 저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냐 난 가고 싶다고 막 그러면 내 귀에는 하나님 난 가고 싶은데 아내가 못 가게 한다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힘들어서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게 우리 둘 다 사는 길이라고 그럼 그렇지 그렇지 너무 좋아서 그냥 막 그때부터 막 준비하는 게 먹을 거 사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해서 모잠비크 선교 시작했는데 네. 모잠비크 선교가 지금 제일 커요
그래요? 예, 교회가 300교회 개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믿을 수 없는 정말 무모함이 이렇게 열매를 맺네요. 네. 근데 예. 네, 교회뿐만 아니라 의대도 지으셨어요. 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참 때마다 예. 하나님이 불을 지필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의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다 의대 갈 실력도 못 돼. 시험 볼 실력도 못 돼. 무슨 의대를 해? 이랬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그 전에 이제 유럽에 대사 지내던 분이 조기성 대사님이라고 그분이 평화의료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어갖고 그분이 총재를 하시는데 병원에 가난한 나라에 병원을 져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에스와티니까지 오신 거예요. 병원을 하나 져줬어요. 조그만 병원을 져줘갖고 그 병원을 이제 문을 열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 병원을 선교사님한테 이 병원을 개업하면은 의사를 몇 분 보내줍니까? 이러니까 선교사님 의사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 왜요? 의사 없어요. 이 나라에 의사 없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몇 명 보내줄 거예요? 한 명이나 보내줄까? 뭐 이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병원을 지어줘도 의사를 안 보내준 이 나라는 의사 없어요. 다 외국에서 의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이 나라는 근데 그 나라가 가난하지만은 의과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애들 실력이 되는 애들 외국에 유학도 시켜요. 정부가. 아 정부가. 예. 네,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안 돌아와요. 아 저희가 좋으니까.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영국도 미국도 보내고. 그러니까.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막 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택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하이스쿨을 짓고 있었거든요. 이 하이스쿨이나 잘 되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갑자기 가난한 선교사가 뭐 교회도 짓고 그러지만 학교를 지니까 강도들이 에? 복면 강도가 네 명이 권총 들고 우리 집을 그냥 뭐 이렇게 숨어 들어온 게 아니라 막 그냥 유리를 막 때려 부시고 막 저벅저벅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숨어서 몰래 오는 게 아니라 나 들어간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무서워. 네,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같이 잠자던 사람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매 맞고 터지고 막. 네. 매 맞고 터지고요? 네, 막 우리 선교사님 발로 차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전경에 피가 맺히고 그랬는데 아 그걸 보니까 막 제가 벌떡 일어나갖고 니들 왜 사람 때리냐 네. 때리지 말고 가져가고 다 가져가 그랬더니 네. 너도 맞아볼래? 그러면 저를 돌로 여기를 쳤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맞으니 이건 의식을 잃었군요. 아니 몸이 마비가 됐었나 봐요. 치는 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돌로 여기를 쳐서 피가 막 흐르는데 권총은 안 썼지만은 돌로 쳐가지고 이렇게 제가 막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맥이 풀려갖고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주머니에 돈 들어있던 게 기억이 나더라는 게 있어. 돈을 꺼내서 주면서 막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선교사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본인도 본인 정신이야.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간지 나갔는지 하여튼 조용해졌는데 제가 여보 나 피나나 봐 이렇게 뭐가 떠듯해지게 보니까 피가 이렇게 막 카펫까지 막 이렇게 젖어있는 근데 피나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서 타월에다 물을 붙여놨는데 카펫을 막 닦는 게 카펫을 막 닦는 게 그러니까는 나는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응?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빨리 안 닦으면 피 안 지워진다고. 어머. 그렇게. 아이고, 뒷골이야. 아이고. 아이고, 뒷골이야. 그게 이제 2002년도에, 2002년도. 아이고야. 자. 그런데 이제 본인도 본인, 그래서 그때, 아, 우리가 의과대학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의사가
다른 나라 의사니까 예.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죠. 주말이니까 그때가 이제 주말 토요일에 골프 치러 가고 병원에 근무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그 당직 의사가. 그래서 우리가 성교사님 우리가 아 대학을 세우고 의과대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그분이 의과대학 별거 아니에요. 2억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 저희가 그러면 2억이면 해보지 뭐. 우리 하이스쿨 저거 하는데도 5억 들었는데 별거 아니네. 진짜 너무 무식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2억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2억도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한국에서 의사분이 오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선교사님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의대 하려면. 돈 없어요. 선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대를 하신다면. 예?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죠. 500억이 듭니다. 그런 게. 아 2억이면 된대요. 누가 그런 얘기 500억 듭니다. 한국에서 500억 갖고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랑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해봅시다. 그리고 저기 교육부에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문교부 장관을 만났어요. 문교부 장관이 그때 여자분이었는데 아 근데 선교사님이 여기서 외국에 유학을 보내도 안 돌아오지 않냐 학생들이 네. 우리가 이따 의대를 하자 그러니까 이분이 눈 동그래져갖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의대가 시작이 돼. 의대를 허가를 받은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참 목사님 돈키호테시네요. 아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의대 허가를 받아갖고 나왔냐고.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다 됐어요? 그럼요. 대학이 세워지고요. 후원은 어디서 받고? 그 나라에서도 조정을 받고. 큰 돈을 돕겠다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올라 그러고 그치.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뜻이 잘 안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개미군단이라는 거를 모집을 하자. 예. 만 원씩 내고 우리가 전부 함께 할 수 있는 설립자, 아. 공동 설립자가 되자 그래갖고 광고를 했는데 얼마 만에 2,000명이 후원자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 달에 2,000만 원 이제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땅을 받고 정부가 운영 자금을 대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선교사들이 하겠다고 그 뜨거운 방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서 대학이 세워졌어요. 놀라운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남편 선교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사실 좀 그동안 못했던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얘기 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좀 축하하시고 뭐 감사도 좋고 사랑한다도 좋고 좀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 이쪽 보시고 저쪽이 계시지만 이쪽 보시고 네. 한번 좀 해주세요. 아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당신을 대하면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당신과 보조를 마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도 그냥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또 부족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이 더 사람들 앞에서 저 여기까지 온 거 감사를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살았지만 더 잘 살아서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는 부모로 그렇게 남고 모든 아프리카 일곱 나라, 여덟 나라의 그 원주민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열심히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자,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뭐 아프리카판 사랑과 전쟁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아내 입장에서 듣잖아요. 막
열받죠. 막 말도 안 하고 외국에 가서 들어오라고 고생시키고. 근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셨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르구나.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이 변하시면서 사역자가 이렇게 되시는 이 과정이 참 감사하다. 네. 앞으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범균 형제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게 세상이 보면 두 분은 요즘 세상에서 보는 시선으로 보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그 법원에 가야 되는 네. 그게 더 맞고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어? 말이 안 되는 남편 그리고 세상에서 바라봤을 땐 이걸 이해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아내인데 주님이 바라봤을 땐 부부가 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던 원팀이라는 게 참 요즘은 부부인데 원팀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제는 부부의 원팀이 아프리카의 엄마 아빠로 그곳에서 엄마 아빠로 멋진 아프리카의 부모로 꼭 감사합니다. 더욱더 나아가시길 네. 그리고 이제는 안 싸우시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녹화하려고 여기 앉았을 때 우리 선교사님께 스와질랜드 같은 데 가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했더니 선교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남편 선교사님도 그 마음으로 처음에 말라위 와봐 너무 좋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지금 얘기하는 모든 순서가 다 무모했어요. 두 분의 삶이 정말 무모하기 짝이었고 우리의 정상적인 시간으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무모한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모한 짓을 할까라고 판단이 들지만 결국 그 무모한 행동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고 아멘.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런 곳에도 또 이 땅,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대한민국 땅을 살리기 위해 떠나셨을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그 현지의 선교사님들 가족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 무모함이 이 땅에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땅 말라위와 그 스와질랜드에서도 두 분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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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